와. 저희 브라운 이 소리 들을 때마다 파워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면도기를 썼을 때는 약간 소녀 감성 허랄랄 하는 약간 그런 느린 뭔가 힘이 약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나 그때 바리톤 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혐짤인가? 잠깐만요. 오! 개사형이에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제 나이도 드디어 서른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서른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까지는 많은 느낌은 아닌가? 아무튼 이제 성인이 되고 한 10년 정도는 된 나이니까 남자로서 사용해야 될 전자기기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죠.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제품은 바로 전기면도기입니다. 사실 이제 어른이 어른이 되고 남자분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생활 속 전자기기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기면도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염이 나고 시작하고부터 원래는 그냥 일반 면도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일반 면도기를 사용을 하면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쉐이빙 폼 같은 것도 발라야 되고요. 바르더라도 그걸로 면도를 했을 때 살을 베어가지고 막 피가 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가 나지 않더라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만 살이 베어가지고 막 따끔따끔한 그 있거든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봤었던 게 바로 전기 면도기였습니다. 수동 면도에 비해서 전기 면도의 장점은 너무 많죠. 첫 번째로 뭔가 능력을 기를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슥슥만 해도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웬만해서는 절대 베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안 좋은 전기면도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최신 나오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요 정도가 저는 전기면도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기면도기를 처음 구매하고부터 지금까지 전기면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까지 계속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브라운사의 전기면도기 시리즈 9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에 면도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지만 면도기를 변경을 하지 않고 요 제품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청소 스테이션에 들어간 알코올인데 요것도 제가 재워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만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깔끔하죠? 그 브라운에서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브라운의 플래그십 모델인 S9 프로 플러스 요거부터 2024년 신제품인 이제 시리즈 5, 6, 7까지 전부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이 맞는지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후속작이자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키지 자체가 그 딱 봐도 플래그십! 나는 플래그십이다라는 그 느낌을 뿜뿜 뿜고 있죠? 뭐 여기 박스에도 여러 개 적혀 있어요. 막 스마트 케어 센터 면도기를 매일 새 것처럼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짜란! 이렇게 케이스도 들어있고요. 세척 스테이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알코올 충전 어댑터 규격은 12V 0.4A 4.5W 어 나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다. 이거 세척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거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 같네요? 제가 원래 쓰던 진짜 옛날 제품이라 뒤에 적힌 설명이나 뭐 이런 거는 살짝 다른 걸로 보이는데 규격 자체가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안에 들어간 용액도 뭐 똑같겠죠? 색깔이 살짝 조금 푸른색이 덜하긴 한데 아닌가? 똑같은가? 이거 호환되면은 사실 브라운 원래 시리즈 9 쓰시던 분들은 그대로 넘어오셔도 되겠네요. 왜냐면 세척 용액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사가지고 재워두는 저 같은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되면은 따봉! 오! 오! 이거 생긴 게 좀 깐지나졌는데요? 기존 제품이랑 형태 자체는 동일하게 생겼는데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 약간 무광 실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생겼습니다. 아, 요거 충전이 아까 전에 요 어댑터 있죠? 요 어댑터를 이렇게 꽂아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꽂아서는 거의 안 쓰고요. 해외 나갈 때 이 가방에다가 싸서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댑터만 빼가지고 가시면 됐고 이제 이 스테이션에 여기 옆에 이걸 꽂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댑터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접전부가 있죠. 뒤쪽에 여기도 접전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냥 꽂고 눌리면은 충전이랑 세척이랑 건조 그냥 올인원으로 바로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평소에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와, 저희 브라운 이 소리 들을 때마다 파워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면도기를 썼을 때는 약간 소녀 감성 허랄라 하는 약간 그런 느린 뭔가 힘이 약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면도기 제품들이었었는데 이 브라운 제품 쓰고부터는 이게 딱 켰을 때 파워 자체가 다릅니다. 손에 느껴지는 이 묵직함. 그리고 이제 브라운 면도기 자체가 면도 날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브라운 면도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렴한 거 쓰면은 면도 날 자체가 그냥 하나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애들도 있는데, 브라운은 이 각자 면도 날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날 종류마다도 각자 역할들이 다르더라고요. 칼 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칼 면도를 쓰면은 막 깊숙이 이렇게 막 잘 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나가면 수염 자국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이게 잘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 진짜 그 칼면도랑 거의 비슷한? 제가 쓸 때는 진짜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밀고 나면은 자국 자체가 그냥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밀렸었습니다. 얘는 게이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후속 버전이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됐겠죠. 그래서 요 면도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 자체가 덜 되고, 자극 자체가 덜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피부가 약간 붉게 달아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면도기가 그냥 여기 면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얼굴에 있는 그냥 털들은 다 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 그랜나루 있죠. 여기 그랜나루. 지금은 제가 이제 또 머리 깎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안 자랐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면 다른 머리는 괜찮은데 딱 여기만 좀 많이 자라가지고 애매하게 미용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할 그런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뒤에 달려있는 게, 여기 적혀있는 건 프로 트리머라고 적혀있는데 공식 명칭이 서지컬 프로 트리머라는 명칭을 갖고 있대요. 여기 이렇게 꺼낸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그랜나루를 밀 수 있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 나 그때 다리 털 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혐짤인가? 잠깐만요. 오! 어, 개사형이에요. 그냥 이 상태로 밀려고 하면은 털이 길어서 잘 안 밀리거든요? 어, 그래도 밀리네. 보이세요? 오우, 후두둑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 한번 밀었는데 그 아까 그 털 듬성듬성 보이는 거 있죠? 걔가 털 원래 안 나는 것 마냥 이렇게 잘렸어요. 보시면은 피부 자극이 딱히 되는 게 안 보이죠? 막 다라고 그러거나 이런 부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자극이 거의 없이 밀 수 있다는 거. 보통 전기면도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세척을 하십니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털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헤드 빼가지고 탈탈탈탈 붓 같은 거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척 스테이션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척 스테이션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척만 되는 게 아니고 건조까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스테이션에 꽂으시면 불이 다 들어오죠. 세척액 양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나오고요. 이렇게 충전 상태면은 충전 상 상태라고 표시도 뜹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 보시면 안 뜨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오이 깜짝이야. 이렇게 알코올을 끌어가지고 삥 하는 요거를 여러 번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 청소, 건조 플러스 그 세척액 자체가 면도 날을 윤활까지 해줘가지고 최상의 컨디션도 뭐 유지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스테이션을 테스트 해본다고 물 청소를 하고 나서 그냥 했을 때는 약간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면도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요걸로 하고 나서 하면 진짜 엄청 부드럽게 됩니다. 써보면 달라요. 물 청소했을 때랑 그냥 깔끔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용감 차이도 난다는 거, 실제 청소한 이후에. 그게 다 필요 없고 편하다는 장점이 일단은 제일 큽니다. 면도하고 놓고 버튼 누르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항상 최상의 컨디셔닝 상태로 매일 면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리즈 9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에 리뉴얼된 신제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7, 6, 5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시리즈 7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부터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게 얘는 여기 360도 플렉스로 이렇게 헤드가 막 움직인다 뭐 이렇게 있고 얘도 스테이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면도 모드가 얘는 총 3가지 이렇게 있고요. 얘도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이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네요. 시리즈9은 약간 좀 상남자다운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었으면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의 소재고요. 스테이션 모양은 명확하게 다르게 생겼네요. 당연히 호환이 될 것 같아 생기진 않았고요. 얘는 뒤쪽에 어댑터를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뭐가 부가가 많습니다. 이게 트리머가 많네요. 그 수염 미리별로 밀게 해주는 이건 이제 수염을 약간 그 깐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국인 분들은 그 싹 다 미는 걸 보통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인 상태로 다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충전 접점이 붙는 구조네요. 9이랑은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본품 자체를 보여드려야겠죠. 본품 자체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확실하게 시리즈9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날렵한 신제품이라 그런지 그립 자체가 훨씬 더 얇죠? 그리고 헤드 자체가 여기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게 돼 있고 위아래는 원래랑 비슷한 구조. 완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형태를 잡아주는 느낌의 360도네요. 아무튼 이 친구도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고요. 이 친구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면도 모드가 총 3가지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젠틀 모드라고 하는데 좀 느리게 움직이는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 이게 터보 모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중간, 느리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파워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기본 모드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 오늘 피부가 좀 상태가 좀 예민하다 뭐 이러면은 좀 느리게 빨리 면도를 하고 나가야 된다 하면은 빠르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생긴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리즈 6, 5가 전부 다 동일한데 시리즈 5를 실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거 제품을 받고 나서. 왜냐면 시리즈 5가 제일 저렴한 라인업인데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불만족인 부분들을 알아놔야 이제 상위 버전을 장점이 그 부분을 만족을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5를 계속 실사용을 해봤는데 시리즈 5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헤드가 시리즈 7에 이게 다 돌아가잖아요. 360도 상위 라인업하고도 차별화되는 장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좌우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만 이 친구는 움직이고 시리즈 5 같은 경우는 아예 헤드가 안 움직입니다. 이 앞에 이제 트리머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리즈 5를 사용했을 때는 약간 손을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친구 아까 전에 총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시리즈 5랑 6 같은 경우는 2가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제 시리즈 6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리즈 5랑 이 헤드 움직임 빼고는 뭐 다른 건 차이 나는 거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색깔도 다르고 약간 모양도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킨 가드라고 면도할 때 좀 더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면도를 할 때 이 피부를 좀 더 평평하게 눌러줘가지고 상처가 나지 않게 잘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 스킬 미스가 좀 나더라도 상처가 날 위험을 훨씬 줄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용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고 면도기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브라운 S9 플래그십 라인업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S9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는데 S9에서 지원하는 웬만한 기능들은 써보고 싶다 하면은 요 신제품 S7 요 제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비용을 조금 더 아끼고 싶은데 물 같은 걸로 나는 청소를 해도 되고 아 그래도 조금 내가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다 요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S6 그리고 이제 전기면도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비용적으로 막 크게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전기면도기를 안 써봤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5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실사를 이제 제품을 받고 계속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기면도기를 지금 계속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핸들링하는 기술력이 조금 향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기술력을 기르는 목적에서도 S5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면도기 라인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걸 중요시하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무더기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9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제품 써보면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야. 야, 다리 막 매끈해진 거 보세요. 장난 아니야. 다리. 와. 다리 색깔이 달라졌는데요? 야, 죽인다. 이게 브라운이에요. 이게 브라운.